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차질 없는 건설을 비롯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2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 거점 지구의 지역 현안인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옛 충남도청사 800억 원 예산 확보와 철도박물관 대전 유치, 패더가이시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